그러면 이제 어쨌든 달러화 미래는 어떻게 보십니까? 요즘에는 디지털 화폐들이 많이 이렇게 또 대체 가능성 문제들이 거론이 되고 있으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달러와 미래의 변수는 디지털 화폐입니다. 그 디지털 화폐라는 게 이제 사실 처음에 이제 암호화폐가 나오면서 암호화폐가 화폐의 어떤 본원전 기능을 못하다 보니까 그 암호화폐의 어떤 장점, 그 송금의 편리성이나 그 어떤 저렴, 어떤 그러한 장점들을 세계 중앙은행들이 캐치해서 디지털 화폐를 만들면서 이거는 사실은 추적 가능한 화폐입니다. 중앙은행이 만드는 건. 근데 요번에 중국이 디지털 화폐 이 테스트를 하기 전에 이미 미국에서는 그 JP 코인, 스테블 코인이 나와서 송금용으로 쓰이겠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페이스북이 이제 리브라를 발표해서 그 세계 화폐를 지향했다가 각국의 그 공격을 받는 통에 이제는 각국의 통화하고 연결된 어떤 스테이블코인 쪽으로 나가겠다는 건데, 그때 거기서 만들겠다는 세계화폐 중에서 중국의 위안화가 누락됐었어요. 아마 그게 중국으로 하여금 더 자극시켰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중국이 아시다시피 세계 최초의 디지털화폐 테스트에 들어갔고, 아마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통해서 그걸 본격적으로 상용화할 것 같은데, 그래서 사실은 세계의 많은 은행들이 세계 중앙은행 중에서 거의 70% 이상이 지금 디지털 화폐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도 이미 개발을 하고 있고 내년 중에 테스트를 완료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떤 효과를 갖고 있냐면 중국의 디지털 화폐를 보니까 그 기능 중에 부딪히기 기능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인터넷을 통해서 이게 서로 돈을 교환하지 않고도, 그러니까 인터넷 환경이 없는 곳에서 휴대폰과 휴대폰을 부딪히기만 해도 결제가 이루어지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인터넷 환경이 없는 혹은 인터넷 환경이 있다 하더라도 은행에 구좌가 없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편리한 환경이 돼요. 그래서 중국의 디지털 화폐는 특히 1대1로 근처나 인터넷 환경이 없는 아프리카 같은데 급속도로 진출할 수 있는 세력을 필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유럽도, 유럽은 일찍서부터 암호화폐에 좀 긍정적인 그런 그 금융계 리더들이 많아가지고 그쪽도 일찍서부터 그 디지털 화폐를 개발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EU에서도 이제 디지털 화폐가 이제 곧 나올 겁니다. 근데 거기, 그때 영국의 그 마크 총재 같은 사람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차제 디지털 화폐가 나왔을 때, 디지털 화폐, 공동화폐를 만들어서, 우리가 그거를 기축통화로 쓰자라는 얘기까지 제안을 하고 있어요. 게다가, 중국은 중국 나름대로 그 스위프트, 즉,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그 외환 교환 시스템에서 벗어나고자 자기들이 칩스라는 별도의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게 최근에는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소련은, 러시아는 러시아 나름대로 만들고 또 이러한 것들이 인도까지 해가지고 브릭스 간에 자기들의 공동 그 통화 시스템을 만들자는 의견에 합의를 봐가지고 이제 그쪽에서도 디지털 화폐가 나올 겁니다. 이제 그러다 보면 달러가 이렇게 디지털 화폐가 다변화되는 과정에서 굉장히 위상이 줄어들 수뿐이 없는 거죠. 게다가 이 디지털 화폐가 나온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냐면, 사실은 디지털 화폐를 교환하기 위해서 이거는 자연스럽게 화폐 개혁을 동반합니다. 그러니까 갖고 있는 국권을 디지털 화폐하고 바꾸기 위해서는 지하에 이제 숨어 있는 자금을 이제 바꿔야 되는데, 이거를 바깥으로 노출시키기 싫은 사람들은 아마 그 전에 이걸 부동산이나 상품으로 바꿔놓으려는 노력을 많이 할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숨어 있던 돈이 나오면서 경제가 활성화되는 측면이 있는가 하면, 이쪽이 그
그 부동산이나 상품적으로 몰리면서 이제 인플레이션 가능성이 이제 더 이제 높아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디지털 화폐의 가장 큰 문제는 이게 추적 가능한 화폐다 보니까는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지켜지질 않아요. 그래서 아마 여기에 굉장한 반발이 있을 겁니다. 사실 이거를 의식해서 중국 같은 경우도 1차 중앙은행에서 상업은행으로 배포될 때까지는 이 추적 가능한 중앙집권용 화폐를 내보냅니다. 그런데 상업은행서부터 일반 개인이나 기업 간 거래에 있어서는 가능하면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지켜주기 위한 익명성을 보장하는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몇 가지 암호화폐 시스템을 그쪽에서 차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상업은행서부터는 추적이 불가능한 시스템을 만들겠다라고 공표를 하되 그렇다고 무한한 익명성을 보장하는 게 아니라 두 가지의 조건을 다는 것 같습니다. 대규모 자금은 안 돼. 즉 대규모 자금은 그러니까 실명 계좌로만 보낼 수 있게끔 그러니까 소액에 한해서는 익명성을 보장해 주되 대규모 자금이 움직일 적에는 실명 계좌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불법 자금이나 도박 자금이나 의심되는 지하 자금은 법원의 영장을 받아서 추적이 가능하게끔 할 걸로 지금은 아마 그런 쪽으로 계획이 구축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자, 이제 좀 마무리.